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형광스킨 답사수를 산 지가 지금 2021년에 산 거로 알고 있는데, 2021년 6월 23일에 구입했네요. 근데 얘가 비리비리해서, 사실은 21년도에도 삽목을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의 색깔이 그냥 어느 거였는지 몰라가지고, 모르겠고요. 그래도 최근에 했던 삽목한 거 이거랑 합식해서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빈약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이제 분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잉 화분에 고리를 빼고 요즘 계속 명찰을 잃어버리는데, 명찰 잘 챙겨놓고요. 길어지니까 조금 생략할게요. 분갈이를 자주 하다 보니까 세척마사토도 참 많이 나가네요. 세척마사토를 깔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원예상토와 펄라이트 중립, 원예상토 2호든가 하여튼 이 펄라이트 중립하고 3대1로 샀고요. 저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고요. 원예상토만 쓸 때는 물삽목해가지고 처음 아이들 뿌리내려서 조금 더 활력을 찾으려 할때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은 원예상토 3, 펄라이트 1. 물론 뭐 사람들 녹소토니 뭐니 되게 많이 쓰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안 하고요.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뭐 이런 거안 넣는다고 그랬는데 전 넣어요. 그냥 넣고 잘 자랐어요. 잘 자라면 되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테지만, 지금 얘들이 너무 빈약하게 있었잖아요. 뿌리도 그렇게 별로 발달 못했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마블 스킨 답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끼들도 수십 개가 되는데, 그것도 세 개, 네 개 뭐, 근데 얘 처음부터 약한 거였나 봐요. 뿌리가 아직도 이렇게 지금 2년 아닌가? 아까 명찰을 어디다 놨지? 예, 2년이 다 돼가는데, 올 6월이면 만 2년인데, 굉장히 약했네요. 예. 여기서 잘랐던 거고, 뭐 자른 흔적 있잖아요. 그 아주 어린 거를 심었었나 보네요. 가위를 조금 자를까요? 그냥 둘까요? 그리고 최근에 삽목했다가 옮겼던 거, 얘도 좀 약하긴 하지만 얘를 얘보다 별로 튼튼하지 못하네요. 얘는 제가 잎사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이렇게 했던 거니까 얘들 연약한 건데 얘네들보다 별로 튼튼하지도 않네. 별로네요. 사실 뭐 어떻게 열어보면 뿌리 끊어져 버렸네요. 이거는 얘 뿌리가 죽었구나. 원예상토로만 했던 거니까 얘네들은.
흙 집어넣는 거 생략하고요. 계피가루를 직접 넣을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흙에다 약간 아까 원예 상토랑 그게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넣을까 하고요. 이게 거의 마무리고요. 그 다음에는 물로 저희는 매번 그랬듯이 공국을 없애기 위해서 뭐 턱턱턱 터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뭐 꾹꾹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넣어서 화분의 높이까지 다 넣어도 보면은 나중에 물 넣고 하다 보면 다시 내려가요. 물 주려는 어떤 화분의 깊이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대신 누르면 안 되죠. 그러면 뿌리가 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흙 버리기 너무 어려워요. 흙을 재활용 쓰레기.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버리는 게 아주 저로서는 너무 힘들던데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의 텃밭에 버리기도 하고 엄청 어렵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병든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면 소독하고 하죠, 뭐. 계피가루는 소독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영양분도 되고 벌레들이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뿌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렇게 흙을 거의 이렇게 위에 높이 달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으로 3번 물을 주면 얘가 좀 내려갑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살짝 잡아 올리면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올라오고 흙은 그 뿌리와 뿌리 사이에 그 뿌리들의 많이 그 사이에 들어가고요. 흙은 좀 내려가서 여기 물을 줄 때의 높이까지가 됩니다. 물 주는 거 시연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 보였네. 분갈이 시연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